마태복음 9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3절까지 마쳤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죄인이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낡은 부대와 새 부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13절로 끝났는데, 주중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늘 바라는 것은 뭐죠? 긍휼을 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항상 보면은 이 본문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 삶을 보면 긍휼이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것은 원치 않으세요. 근데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으니까 나도 죄인이니까 당신도 죄인이고 하니까 우리는 다 죄인으로서 서로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목사, 장로, 형신도 상관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회개하는 죄인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구원하셔야 돼. 이게 아니란 겁니다.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긍휼과 회개 무슨 관계가 있는가? 누가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끝에 부분이.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는 회개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이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잘 보시면은 회개하는 죄인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4절로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9장을 쭉 보시면요. 부정적인 반응들과 질문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3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했어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셔서 마태 친구들, 다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 둘다 포인트를 못 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사역을 하시는지를 몰랐어요. 율법적으로만 본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요한의 제자들이 또 나타납니다. 요한의 제자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왜 다릅니까? 그런 뜻이에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교회는 이거 하는데 우리는 왜안 합니까? 그런 거죠. 지금 포인트가 뭡니까? 오늘 기도하셨지만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생명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포인트인데 지금 다른 거에 관심들이 많은 거예요. 금식하는 거, 엔터테인 하는 거, 같이 놀러 다니는 거, 그렇죠? 요한의 제자들도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금식이라는 것에만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일주일에 적어도 두번 정도는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요구하는 금식은 딱한 번이에요. 대속죄일 때. 일주일 두번 하는 거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한다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금식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있죠.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데 슬퍼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물어보는 것을 무엇인지 모르고 물어보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잔치를 벌이는 시간이라는 거죠. 세리 요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 박사님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 요한복음 3장 29절의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그는 흥하여 있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지금 자기가 하는 사역이 끝나는데, 기쁨이 충만하다고 돼 있어요.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 없죠? 자기 사역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오면 질투하고 시기하지, 기쁜 마음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배울 점이었는데. 어쨌거나 그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고 이제 자기의 사역이 없어짐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왜 그랬을까요? 그의 포커스는 예수 그리스도셨죠. 자기는 그냥 울리는 소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이 계속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배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같은 본문이 있죠. 36절에 보시면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다가 붙이는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헌옷에다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a patch of unshrunk cloth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옷은 이제 막 헤어지고 늘어지고 했잖아요. 근데 unshrunk 새 거죠. 새 조각을 헌옷에 붙이는 사람이 없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새로운 옷 조각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이 팔뚝꿈치 이런 데옷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면 여기를 이렇게 붙이는데, 깁는다 그러죠. 기옷에 입는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이 하면은 기운 거 주위가 다또 해지더라고요. 이거를 분명히 잘 붙였는데, 그 붙이는데 주변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새 거였어요. 붙인 게. 헌 거를 붙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거 붙인다고 붙였더니, 그 붙인 자리가 다 헤어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게 unshrunk cloth, 새 거기 때문에 헌 옷과 이게 배합이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하면서 말씀하셨죠. 두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낡은 가죽 부대와 새 부대 얘기를 하셨어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라는 것은 ferment 되죠. 이게 숙성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변화가 있잖아요. 또 가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옛날 부대는 이미 다 팽창될 때로 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더 힘이 가해지면 터지게 돼 있어요. 새 부대를 해서 새 포도주를 넣어야 같이 팽창될 수 있는 게 있겠죠. 그 원리인데. 무슨 뜻인가?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답변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는다는 거죠.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새 포도주를 아무리 부어도 낡은 부대로 남아있으면 계속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말씀도 남아있지 않고, 삶도 변화가 없고, 고달프긴 합니다. 계속 터지고 깨지고. 새 포도주를 안 받았으면 오히려 편할 텐데, 그게 아니죠. 괴롭고 힘들고, 그런 삶을 볼수 있겠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새 포도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진다고 되어 있는데, 형식적, 습관적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죠? 우리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 열심히 금식하고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거.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시작할 때, 아마 어릴 때는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찾아가실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학부모 면담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학교에 대해 소개할 때 거기 앉아 계실 겁니다. 거기에 가셔서 주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자기 자녀의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영화관에 가서 재밌는 영화를 보시면서 돈 내고 들어갔는데 실컷 주무시고 나오신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교회는요, 굳은 신념으로 아주 푹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습관적 종교행위.
금식, 기도, 예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영화는 한 편을 봐도 삶이 변한다고 합니다. 톰 크루즈라고 유명한 배우 있죠? 그 사람도 영화를 보고 삶이 변했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큰 스타가 됐어요. 책을, 좋은 책을 한 권을 읽어도 삶이 변합니다. 선생님 한 분, 좋은 분을 만나도 삶이 변화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는데 변화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그 미스터리가 많죠, 세상에. 이집트에 가시면은 피라미드를 어떻게 지었을까? 불가사의인데 제가 느끼는 불가사의는 생명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굳은 표정으로, 환한 표정으로 예배에 앉아 있거나 그러신 분들, 삶이 아무 변화가 없는 분들. 저는 그것을 불가사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삶에 불가사의가 많죠? 그러나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것은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삶이 있어요. 성경 본문에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는 안 하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런 데 보시면은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옛사람은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낡은 부대 안에 남아있는 거죠. 맨날 터지고 깨지고 새 포도주를 부을 때마다 아프죠. 은혜가 되질 않고. 결국은 새 가족 부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성화되고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 포도주가 그 안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숙성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했죠?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 때문에 그게 터져서 둘다 버립니다. 들은 말씀도 버리게 되고 내 삶도 힘들어져요. 그러나 새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둘다 보존되느니라. 말씀도 내 삶도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화되고 발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떼려나 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prove to be reliable, 믿을 만하다, 흔들림이 없는 말씀이다, reliable 하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하면 딱 그 시간에 온 사람들 있죠. reliable 하다. 직장에서도 아침에 그 정해진 시간에 항상 5분, 10분 일찍 오는 사람들 있죠. reliable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하다는 거죠. 왜냐?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벌을 받았다는 거죠. 벌.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은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으시죠. 끝에 거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 영생을 약속하신 그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계속 부어지는데 낡은 가죽 부대로 남아 있어서 계속 터지고 깨지는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 삶은 결국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삶입니다. 변하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 죽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죽는 것을 옆에서 본 것은 저희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사건이 사람이 정말 죽는다는 것을 제 마음속에 각인시켰습니다. 아, 정말 사람이 죽는구나. 마지막 숨을 쉬고 나서 아버지께서 아직도 이게 뛰더라고요. 이 심장이. 그럼 약해지고, 느려지고, 스탑되고, 손은 잡고 있었는데 손은 아직도 따뜻하고, 근데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사람이 죽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모든 삶의 결정이나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결정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수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일 뿐입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은 거기에서 50년 이상 성경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성경 해석학에 대해서. 그래서 70대 거의 후반까지 가르치신 분이에요. 요즘처럼 우리 세대처럼 나는 언제 리타이어합니다. 은퇴 날짜, 시간 정해놓고 그때까지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다면 이 땅에 사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건강에 허락하는 한 끝까지 70대 후반까지 가르치신 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건강이 좋으신 분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눈이 한쪽이 안 보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막 병이 있던 분인데도 끝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m so tired of running into people who say, Well, brother Hendricks, I'm just getting too old. 이런 말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Hendricks, 형제님,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 그럼 본인이 어떻게 말했냐면, How old is too old? Have you died? 돌아가셨습니까? 그럼, 아직 살아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Good, then learn. Or else you will slowly die mentally.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계속 배우십시오. 배우는 것을 스탑하는 순간 당신은 정신적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이 똑같은 것을 조금 후에 영어권에도 쉐어할 거예요. 그쪽에는 연령층이 훨씬 낮죠. 여기보다는. 근데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워드 핸드릭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know students in their 20s who are dead in their head. Yet I have friends who are 65, 75, or 85 and very much alive. 20대에 있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죽어 있는 학생들을 나는 많이 알고 있다. 20대라도요, 눈에 초점이 없어요. 뭐 배우고 attention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머리가 죽어 있는 거죠. 나이랑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하워드 핸드릭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85세가 되었어도 혈기왕성하게 계속 배우고 발전하는 분을 나는 알고 있다. 가르치신 분의 얘기입니다. 50년 이상 가르치신 분의 얘기인데 20대라 상관없어요. 관심 없고 포커스가 없고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80대라도 계속 발전하고 배운다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는 사람이에요. 나의 관계없이.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저희 교인은 아니지만은, 나도 젊을 땐 그랬어. 그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젊을 때도 그냥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르쳐 보면.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정말 집중하시고 배우시고 삶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은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re are only two ways to live your life.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One is as though nothing is a miracle. 이 세상에 아무런 기적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 그두 번째는 The other is as though everything is a miracle.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살아있는 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교회에 나오시는 거, every single thing is a miracle. 기적이다라는 거죠. 그런 삶은 기쁨이 충만한 삶이겠죠. 원래 이 창작하는 사람들 있죠. 글을 쓰시거나 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동심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해요.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 봐도 따르르 웃죠. 슬픈 거 보면 금방 눈물이 떨어지고 감성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을 들어도 stone face, 돌같이 굳은 얼굴. 사람들이 막 웃어도 뭐가 웃기지? 슬퍼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세상에 뭐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거든요. 미러클은 무슨 미러클입니까? 그죠?
Nothing is a miracle. 그리고 굳게 믿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miracle, 기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이 있는데 다 기적이죠. 어제 주무시고 오늘 일어난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4장인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기적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다 나이 가지고 나이가 들면 노쇠해져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들 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100년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보기 때문에 이 땅은 순간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이 노쇠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이었는데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함께 읽으시죠.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속사람이 늘 새로워지고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잠깐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삶 가운데 나의 관계없이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생, 영혼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워드 핸드릭스 교수님 말씀도 제가 나눴습니다만 저희들 삶 가운데 본인의 나이나 지금 상황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요. 그 가운데서 아, 내가 속사람이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새로워짐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 삶을 공유하면서 기쁜 그 하나님의 잔치에 동참하게 되겠죠. 그러한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오늘 이 순간부터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기쁨도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세상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을 볼수 있는 영안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주위를 보고 세상을 보면 타락하고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영광 올려드리는 건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